이게 단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중개 사무소에서도 차이가 크죠? 매출 차이가. 그렇죠. 매출이 1, 2, 3등이 거의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현상 유지. 예. 나머지 3, 이제 저기 8, 9, 10등은 적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율이 똑같은 거죠. 예. 가운데 딱 적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나 이 정규 분포는 똑같아요. 성적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예. 똑같아요. 이제 그뭐 임차인이든 뭐 매도자든 매수자든 이제 부동산 거래하면서 가장 끝까지 좀 예. 찜찜한 게, 아, 중개업소 얼마나 예, 들여야 되는, 그렇죠. 법적으로 이내잖아요, 이내.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 이내만큼 다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진짜 협상할 수 있는 건지, 실제적으로 어떤 거예요, 이게? 물론 협상은 가능하죠. 네. 그리고, 저도 제가 다른 데다가 의뢰를 할 때, 저는 100%다 줘요. 그거는 아까 그 이제 투자 마인드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요게 이제 한 건으로 끝날 것 같아. 그러면 나는 깎아서 내한테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겠죠, 사람이.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좀 지속적으로 보고, 우리가 이제 그 직업이나 그이 사람이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으니까 깎거든요. 근데 일을, 정말 500만 원어치 일을 하네. 그러면 500만 원을 줘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중개보수를 낼 때는, 정말 기분 좋게 내야 되는데, 그냥 아까운 거죠, 그렇죠, 아까운 솔직히. 이제 거죠.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은데. 그래서 저도 제거 물건을 의뢰할 때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해요. 어떤 인센티브를 줘요, 차라리. 어떻게 해서 빨리 하거나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주겠다. 근데 그렇게 해야 빠른 거죠. 더 주겠다라는 거는 이제 기준점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준은 법정보다 더 주겠다. 아니면 얼마를 더 주겠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고. 법정 보통은, 최대치가 기준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죠. 깎거나, 보통 깎더라도 기분 안 나쁘게 깎아야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내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에는 이내로 협의를 하게 돼 있으니까 내가 50만 원을 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아 100만 원 내라 해서 협의는 일단 안 되는데 내가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은 기분 나빠하죠, 당연히. 그쵸, 그쵸. 그런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일이 다 끝났는데 확인 설명서에도 분명히 100만 원이 이제 찍혀서 도장까지 찍고 나서 아 그냥 사장님 50만 원만 받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싸우는 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의뢰할 때, 아니면 계약하기 직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자, 아파트 5억짜리 내놓으면서, 사장님, 이거 중개보수 얼마죠? 그러면, 예를 들면, 아, 이거 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 사장님, 이거 그냥 200만 원에 해주세요. 아이, 그냥, 애교를 부리든. 그런데 이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렇죠. 200이나 250이나 좀 깎아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대화를 그러니까, 누르고 일단. 초장에 했으니까 나중에 200만 원 주는데 무슨 불만이 있어. 그렇죠, 그렇죠. 애초에 합의를 했는데. 근데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죠. 100만 원에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쪽에서 오케이 할 수도 있죠. 근데 아, 못합니다.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분 나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주고 의뢰 안 그렇죠,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그거를 안 하고, 근데 이제 그때 얘기를 안 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물건을 의뢰할 때 얘기를 안 했다가 이제 계약을 하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계약이 좀 그렇죠. 임박했어. 그런데 그때 협의해도 되는 거죠. 아, 이제 계약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이거 5억인데 뭐 4억 9천에 계약하고 어떻게 이게 이제 협상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러면 중개보수는 얼마 드려야 되죠? 그러면 아, 뭐 200? 아까 45만 원입니다. 오, 여기가 깎여서. 그러면은 그냥 200만 원에 해주세요. 그럼 제가 계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케이 하면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 그100%다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급해. 그러면 더 주고 해서도 할수 있는 거고 100%다줄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미세한 협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기분이 안 나쁜데 다 끝나고 나서 뭐 이게 깎으려고 하면 그냥 그래서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죠. 일단은 그거네요. 일단은 그 사전 협의. 최대치에서 일단은 그렇죠. 그 기준점에 대해서 더 그렇죠. 깎고 이렇게 그렇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이 가면은 최대치를 주는 예.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아까 나온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깎으면서도 미리 협상하는 거. 그 다음에 더 주는 것도 협상하는 거잖아요. 미리 내가 더 그쵸, 줄 테니까 그쵸. 열심히 해라. 이렇게 그쵸. 하는 거고. 그 부분에서 중요한 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중개보수를 줄때 미리 협상을 하는 거죠. 얼마 정도까지는 받아주라. 그러면 내가 기분 좋게 그쵸. 주고 더 주겠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지금 협상이잖아요. 근데 그쵸. 다 끝나놓고 하면은 뭐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주느냐. 나는 뭐 받아달라는 대로 못 받아줬으니까 난 깎는다. 이게 애초부터 협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질러놓고 끝내놓고 나서 무슨 협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야 서로 전혀 기분이 안 나쁘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를 줄 테니까 얼마까지 받아달라. 아니면은 빨리 빼주면은 내가 더 주겠다. 아니면 내가 다 주겠다. 뭐 0.9% 다 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얼마나 좋은 협상, 기분도 좋고. 예. 그 이제 아까 뭐 네이버도 많이 물건 올리는 거 말씀하셨지만. 예, 예. 근데 아무래도 이게 영업이다 보니까 예. 사람들 많이 이제 끌어들이려고 예.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는다든지 예. 하는 식으로 허위 매물 문제가 사실 좀 있잖아요. 예. 예. 좀 많이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허위 매물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뭐 구분법도 있고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어찌 보면은 거의 안 보여요. 구분법은 거의 없는데 네. 그 왜냐면 경계가 좀 모호하기도 하고요. 네. 뭐 대표적인 예로 들으면 네. 분명히 오늘 10억 받아달라고 해서 물건을 받았어. 네. 근데 계약이 돼버린 거예요. 네. 뭐 광고라는 거는 어제 받아서 그렇죠. 어제 올리고 오늘 받아서 오늘 올렸는데 올라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계약 됐는데 주인들이 안 알려주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네. 누가 일일이 전화를 또 하겠어요. 그렇죠. 내놓을 때는 급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전혀 마음이 그렇죠. 다른 거죠. 그러면 안 알려주니까 이쪽에서는 전혀 모르고 아... 있는데 그러면 저쪽에서는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나갔다는 거예요.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허위 매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예. 그래서 이제 이 경계가 상당히 모호하기는 해요. 근데 그냥 액면으로 보면 사실상 허위 매물은 구분이 안 돼요. 안 물건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구분되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비슷비슷한 아파트가 10억인데 어떤 거가 막 갑자기 5억짜리가 있거나 하면 오타가 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리고 5억인 이유가 있죠. 예를 들면.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진성 매물이야, 진짜로. 근데 네. 시세가 10억인데 네. 13억에 나온 거예요. 네. 누가 봐도 진짜야. 네. 근데 안 팔리잖아요. 네. 근데 자세히 뜯어놓고 보면은 파는 사람이 자기 집값 올리려고 하는 거야. 아... 굉장히 악용하는 사례죠,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매물이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건 또. 허위 매물이 또 허위 매물이 아닌 경우도 네. 있어. 시세대로 잘 어울리면 허위 매물인데 흉악하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허위 매물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공감하시는 얘기예요. 자, 광고에 10억 나와서 쉬운 얘기할게요. 10억은 너무 높으니까. 네. 아니, 전세가 3억이라고 해서 갔는데 네. 없다는 거예요. 허위 매물이죠. 네. 근데 간 사람이 잘못이죠. 확인도 안 하고 간 사람이 잘못이죠.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전화도 안 하고 갑니까? 그 물건이 있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그런 분은 전세가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이거 큰 실패야. 아니 지금 내 거 3억짜리 얻어야 되는데 3억은 내가 실제로 돈을 지불하는 행위지만 일단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아니 그 한 군데만 갈 겁니까? 벌써 투자자로서 빵점이잖아요. 네. 그 하나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몇 개는 그렇죠. 또 봐야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있는지 전화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없을 수도 있고 아까 같이 있었는데 팔릴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다양한 변수가 생기는데 투자자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무턱대고 간다는 거는 이건 돌쇠야 돌쇠. 완전히 그냥 이건 투자자로서는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인터넷에 있는 메모를 보고 갔더니 없더라. 이런 거는 아주 극히 없는 얘기야. 만들어낸 얘기야. 어찌 보면은 도대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린애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환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는 사실상 없는 얘기고. 자, 이런 경우는 있죠. 네. 분명히 있다고 해서 갔는데 없는 거야. 네, 그쵸, 그쵸. 아까 그런 경우, 아까는 있었는데 딴 부동산에서 네, 써버린 거 없는 거야. 네. 이게 허위 매물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죠. 3억짜리가 나갔네. 그러면, 그 물건은 좋았네. 네. 아, 그러면 그와 비슷한 게 있으면 나도 얼른 계약을 해야죠. 그리고 그런 게 3억에 나왔으면은 다음에 똑같은 금액이면 얼른 해야 되고 3억 2천 나와도 어찌 보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파악을 해야지 허위 매물이라고 싸우고만 가면은 무슨 그게 투자자 마인드예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그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네요, 허위 매물이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거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아까 같이 대표적으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허위 매물이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어떤 중개업소에서 아파트가 이제 하나가 이제 기본 사이즈가 나와 있는 게 8억이야. 네. 그러니까 남들도 뭐 비슷하게 8억짜리 올리는 거예요. 7억 5천, 네. 뭐 8억 2천, 막 이렇게 비슷하게 올려. 네. 그러면, 이렇게 그 매물을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게 평균치가 한 8억 정도는 되겠구나. 허위 매물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지금 허위 매물을 봐봐요. 8억짜리를 80억으로 올릴 수는 없거든요. 30억으로 올릴 수는. 그러면 전 월세 시세에 나온 거 보면 거의 편차가 없어요. 물건이 없어도 올려주는 게 오히려 시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아파트 단지가 만약에 이제 500세대야. 그러면 평형대가 다양한데, 50평형이 5세대가 있어. 그럼 팔 수 있는 세대 없어. 아무것도. 그렇죠. 시세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40평대가 물건이 이제 200개야. 그러면 파는 게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로 과연 우리가 시세를 평가할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가 그래요. 1000세대 중에 하나가 나와서 거래가 되는 거야. 그냥 그게 안테나가 돼서 15개 팔리니까 다음 사람은 11억.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매수자 입장에서도 굉장한 손해예요. 하나로 어떻게 판단이 돼? 근데, 남들도 비슷하게 올렸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제 수긍이 되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비 한 마리로 봄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도 좀 떼거리로 와서, 좀 오네. 이렇게 해야, 아, 좀 봄 좀 왔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은 제비도 구경하기 힘들다.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게 계절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허위매물을 단순히 허위매물로 막연하게 피해봤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건 남들 얘기란 말이야. 그럼 본인은 그렇게 하실 건가? 그냥 나온 거 보고 그냥 갈 건가? 그렇게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허위매물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가야 되는 단계가 있어야 되고, 갔는데 아까 같이 좀 반복되는 얘기지만 없어지면은 내가 빨리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그 허위매물은 아니잖아, 분명히. 진성매물이었고, 아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진성매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담합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실제로. 주인들이 공인중개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세는 10억인데, 요새 시세가 얼마입니까? 그럼 10억입니다. 그러면 10억에 내놔야 정상형인데, 우리 집은 10억에 올려주세요, 이러는 거야. 10억에 판다는 거예요. 15억에는 판다는 거야. 그럼 팔리는 거는 산다고 있는 사람이 15억에 사면 맞기는 맞는데 누가 사냐 이거죠. 그렇죠. 이거는 명백한 허위매물이에요. 그 사람이 허위매물이고.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들은 이 공인중개사를 욕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바로 이 투자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욕하기 때문에. 허위매물에 진짜 오해가 엄청 많아요. 그럼요. 예, 정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옥석을 가려내는 게 진정한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남들 욕한다고 해서 공유회사 뭘로 욕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져보면은 실제로 욕할 게, 아, 내가 방향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막 정부를 욕했는데, 그래? 정부가 무슨 잘못을 했어? 예를 들면 제가 정부 편을 드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막 하는 거니까. 막 미국 대통령을 막 욕하고 지금 엘친을 막 욕했는데, 아, 엘친이 아니죠. 지금 푸틴을 욕했는데, 그래?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실제로는. 근데 결국에는 방향이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그냥. 번지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투자 실패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이 신중하게 전화하고 판단하고 몇 개 추려서 가면 똑같다는 거예요. 투자할 때도 경매를 하든 내가 일반 매매를 하든, 아니 그게 투자자의 자세지. 무턱대고 그냥 갔는데 없는 거야. 갔더니 허허벌판이야. 이렇게 할 겁니까? 이건 투자자로서는 그냥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돈을 버는 거잖아, 그 사람은. 마이너스가 안 났으니까. 예. 혹시 그런 경우 없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었지만 10억짜리 아파트가 누가 내놨어요? 네. 진짜 의뢰를 받아서. 네. 근데 옆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네. 10억에 내놨네? 그럼 난 9억 8천에 내놔야겠다. 네. 집주인 협의 안 하고 네. 내가 깎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내놨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은, 매물시장 사람들은 네. 10억짜리 중개사무소 연락 안 하고 네. 9억 8천에 그렇죠. 내놔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를 의도하는 네.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본질적인 건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제 자 이제 물건이 하나가 나왔잖아요. 네. 10억짜리가 나왔는데 이거를 한 사람, 물론 공동중개도 있지만 네. 계약 한 사람만이 중개보수를 받을 그쵸, 수가 있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개를 못한 쪽은 100명, 1000명은 아무런 그쵸, 이득이 그쵸, 없는 그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돈이 있는 곳에 네. 다양한 작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곳에 네. 파리떼 모이듯이 네. 돈이 생기는 데는 어찌 보면은 룰이 없는 거예요. 계약 쓴 사람이 그쵸, 대장이니까 그쵸. 거기에 굉장한 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종의 그것도 광고 기법인데 네. 많이 아시는데 굉장히. 근데 그 작전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이제 10억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도 물건을 받았어. 예를 들어서. 근데 10억은 10억인데 이 사람이
통상 9억 8천이면 쓰겠죠.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9억 8천에 내놓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훨씬 전화를 많이 받겠죠. 이런 꼼수를 쓰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게 늘상 먹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주인이 전화가 오죠. 왜 9억 8천에 내놔? 10억에 올려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늘상 먹히는 작전은 아닌데, 때로는 그런 작전을 쓰기도 한다. 근데 아까 같이, 물건도 없는데 이제 10억짜리를 9억 8천에 내놔서, 손님 9억 8천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네. 이쪽에다 연락을 해서 네. 아, 우리 손님이 네. 9억 8천에 그렇죠. 하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깎아봐. 그러면 네. 깎아도 계약을 한단 말이죠. 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작전이 먹히는 때도 있어요.